지난화 이야기. 우리는 전설의 망치를 구하기 위해 인간은 디안시를 찾게 되지만 그곳에는 방사능 간부들이 디안시를 포위하고 있었다. 우리는 방사능 간부들을 전부 처치하고 디안시에게 전설의 망치를 받아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배고 금강호, 백구목과 함께 전설의 망치를 주게 된다. 자네들 정말 전설의 망치를 구해온 건가? 네, 운이 조금 많이 좋았어요. 뭐 일단 망치를 구해왔으니 작업을 시작하겠다네. 네, 좋아요. 하지만 이 무기는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네. 훈련이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지금 안 되는 건가 보네. 훈련을 하고 있으면 완성되는 대로 불러주겠다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 정도, 뭐 하루 이상 더 걸리겠어? 일단 알겠습니다. 완성되면 저희 불러주세요.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자고 얘들아. 좋아요. 훈련. 허수아비 여기서 슝슝슝슝슝. 오케이. 다시 여기서 슝슝슝슝. 우와. 봉인 스킬. 슝. 오. 오케이. 야, 뭐야, 훈아, 너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바로 음속의 검사다. 오! 짱이다. 와. 아니, 근데 훈이가 지금까지 갑옷을 안 입고 싸웠잖아. 야, 얘가 좀 스피드를 많이 찍었네. 나 원래 이런 약간 기동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옷은 짐이야. 훈아.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라져? 자. 내가 이 비법을 전수해 주도록 하지. 오, 네 선생님. 우선 다 벗어. 네? 네? 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갑옷을 벗으라고. 아, 갑옷을. 네, 갑옷 벗을게요. 네, 다 벗었습니다.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리고 네. 벗어부터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그렇지. 저 이게 체육 수도인데. 우다다다. 빨리 해. 아. 우다다.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해야 돼요? 어? 일로 와봐. 왠지 네? 깨우침을 얻는 것 같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는 깨우쳤어. 그리고 이거 신어. 아니, 이거 신으면 되나요? 깨우쳤어, 방금. 오! 그렇지. 저는 깨우쳤어요. 그냥, 이거 그냥 템빨 아니야? 조용히 해. 뭘 템빨이야. 템빨이잖아. 사기꾼이네, 사기꾼. 아니야. 깨우침을 얻은 사람에게만 저렇게 빠르게 보이는 거임. 사기꾼인데. 야, 훈아, 훈아. 챙겨가. 다시 내놓게. 챙겨가. 사기꾼이 여기 있네. 아,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아, 야, 잘 보네. 여기, 요즘. 아, 저는 갑옷이나 다시 입어줄게요. 나는 갑옷 입은 게 좀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 나도. 몸을 지켜야지. 사람 몸을 지켜야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지킬 줄 알아야 돼. 일단 훈련 좀만 더 해야겠다. 하! 아, 나는 훈련 다 했으니까 PC방 갈 사람! 나! 야, 뭐해, 야. 야, 훈련해야지. 뭐 하는 것들아? 야, 뭐 하는 것들이야? 자기 목소리야. 하고 있네. 서야죠. 무기가 똑같다고요. 뭐라고? 한 명씩 말해줄래? 저희는 무기가 항상 똑같다고요. 아, 아니야, 이제 무기 변하잖아. 근데 그거 저희가 아직 사용을 못하잖아요. 너희가 힘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못 들 수도 있어. 엄청 무거워서.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래? 다리 형,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왜? 나를 봐, 이미 게임하고 있다고. 이미 게임 중이었다고요. 이게 다 하수야. 저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 거기 불더녀. 응? 한 잔 마시면서 해. 뭐야. 이거 하나 줄까? 야, 한 잔 줘봐 빨리. 아니, 이거는 게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음료수야. 아, 저도 주세요. 아, 그렇지 한 잔해. 여기 라테도 한 잔하고. 와, 사람. 잠시만, 이럴 때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지 마. 나 훈련해야 돼. 아, 다른데 너랑 같이 게임하실래요? 게임? 아, 게임. 그래, 게임하자. 게임하자. 아, 저희 롤체 꾹? 야, 롤토체스 좋지. 롤토체스. 야, 들어와. 꾹꾹. 야, 다 들어와. 아, 그래, 게임 좀 할게요, 여러분. 야, 우리 딱 한 판만 하는 거야. 좋아요.
아, 거기서 왜 들어가? 아, 아니지. 아, 잠시만. 한 잔 더 해. 내 거라 했잖아요. 아, 잠깐만.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해야겠어. 주문하신 쿠키 나왔습니다. 아, 네.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 돈 벌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미안. 뭐야? 야, 나 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물약을 15개를 먹었는데? 우리 한 게임인, 뭐야, 한 게임만 한다고 안 했어? 어, 저희 벌써 20판 이상을 한 거 같은데? 해가 떴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낮은 거 같은데? 어, 여러분, 무리한 게임은 이렇게 몸에 해롭습니다. 대전장의 아저씨, 지금 좀 완성이 됐나요? 완성됐나요? 완성은 한참 전에 되었다네. 아, 진짜요? 오, 왜 못 들었지? 아무리 불러도 너희가 오지 않는 거야. 저희가요? 아, 게임하느라 못 들었나 보네. 죄송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네. 일단 아래로 가면 세 개의 무기가 있을 거라네. 그 무기들은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티나의 힘으로 만든 무기라네. 그리고 또 자네들을 믿기에 나인테일 힘이 들어간 무기도 추가적으로 만들었으니 자네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라네. 오? 그러면 펄기아, 디아루가 기라티나 힘이 들어간 무기랑 나인테일 힘이 들어간 무기요? 이거 장난 아닌데? 오른쪽이면 어디야? 헐. 오른쪽? 여기 여기? 아, 어, 여기 뭐야? 오, 오, 뭐야? 이런 오? 데가 있었구나. 오. 가자. 야, 대박. 야, 내려와 봐. 와! 완전 멋있어. 오! 잠시만. 이게 기라티나. 그리고 이게 디아루가? 펄기아. 그리고 이게 나인테일이지. 우와. 우리가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잖아. 그러면 한 명은 아무것도 못 써. 일단은 내 무기가 세니까 나는 이걸 쓸게.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걸 쓸 테니까 너희가 하나씩 챙기자. 어, 내가 나눠줘도 될까? 내가 골라서 줄게. 오케이, 네? 오케이. 라티아. 예? 너가 이거 좀 챙겨라. 요거요? 나인테일? 어, 나인테일. 너가 이거 나인테일 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나인테일 바로 챙겨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너가 이거 챙기고 너가 그거 쓰면 될 것 같아. 난 들어볼래? 오! 오, 짱 멋있어. 야, 대박이다. 마법 쓸 것 같아. 일단은 라테는 나인테일 무기 쓰고 그리고 야, 이거는 기라티나는 살짝 훈이랑 어울리지? 아니야. 나 검 갖고 싶어. 아, 검이야? 나 검 종류가 좋아. 근데 훈아. 아, 그러면 얘들아, 얘들아. 딱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데 일단 서봐. 겹쳐도 돼. 펄기야. 겹쳐도 돼. 아하하하하, 이렇게. 아, 훈아. 가. 어? 너는 기라티나야. 아, 가져, 훈아. 너가 가져.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기라티나. 그래. 일단 훈이 먼저 챙겨볼래?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들어봐. 짜잔. 야, 어울리네. 우와. 야, 진짜 어울려. 야. 아. 흑화해야겠다. 아니야. 어, 그리고 미호, 이 디아루가 검 챙겨. 그리고 들어봐 줄래? 오케이. 들어, 들어. 오! 오! 멋있어. 야, 훈아, 너 좀 눈빛이 부럽다? 부러워하는 눈빛이다? 저런 성스러운 검을 가지고 싶었는데. 아, 괜찮아. 너 검이 더 멋있어. 그리고 굴더니. 와. 네. 자, 챙겨봐. 오케이, 오케이. 들어, 들어. 짠. 야.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야, 다 들어봐, 너네. 다 들어봐. 오! 야, 다 서있어 봐, 모여서. 야, 장난인데? 야. 내 거 왜 초라해 보이냐? 아, 나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시장님의 검인데. 우리 아버지 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내 게 제일 멋있어. 난 이게 제일 멋있어서 너희 걸 안 든 거야. 그럼, 그럼. 야, 장난이다. 검 진짜 멋있다, 근데. 일단은, 대전장의 아저씨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방사는 조직들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규, 꼬신, 우문의 사람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저희가 디안 씨를 만나가지고 디안 씨에게 전설의 망치를 빌렸었죠. 그 빌린 전설의 망치로 대잔장의 아저씨께 드리고 대잔장의 아저씨가 백오, 금강오, 백금옥 세 개를 쿵쾅쿵쾅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들고 있는 무기 보이나요? 이 네 개의 무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오, 장난 아니죠?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살아있네.
하지만 제 무기는 현명군 초대 수장님의 검이죠. 이게 진짜 제일 멋있지.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